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재임에 성공한 이철호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 세계교육을 표준으로를 슬로건으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정모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경북호의 닻이 올랐습니다. 재선에 성공해 다시 한번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충원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 8기 행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최대 이슈인 통합신공항 건설은 현행법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특히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이런 슬로건을 걸어서 우리만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은 현행법대로 빨리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투자 유치 지능 정책으로 경북을 첨단 산업의 왕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더했습니다. 경북 교육을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도 취임식에서 경북 교육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온전한 교육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의 임기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4만 2천 교육가족은 본적으로는 30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우선하는 그런 지원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각각 천여 명에 이르는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민선 8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